지금은 금요일 밤 9시 반이 넘었습니다. 여기는 수원역인데요. 수원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을 잠깐 보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수원에서는 이제 전철을 이용할 수도 있죠. 서울로 갈 때. 그런데 한번 모처럼의 기회니까 수원에서 2,600원을 내고 영등포까지 한번 뭉하우를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수원 평택 천안 구간에는 전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철에도 이제 급행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급행은 이제 추가 요금이 있는 그런 급행은 아니고 전철 중에 급행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래선 주로 뭉하오, 새마을은 편수가 많지 않으니까 뭉하오를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번 굉장히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모처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